부산에서 추진 중인 재정비 촉진 구역 중 가장 사업 면적이 넓은 금정구 서금사 5구역입니다. 서동 557-16번지 1원, 아파트 4,564세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 메이저 브랜드 건설사들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조합이 아닌 한국토지신탁회사가 사업 시행을 맡아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4일 조합의 한 임원이 용역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향후 검찰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답보 상태였던 지역이 어렵게 사업 추진의 전환기를 맞게 됐지만 사업 동력을 잃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불안하죠. 당연히. 불안하다는 건 우리 5구역은 그렇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는데 지금 많이 절차가 많이 갔거든요. 그랬는데 그는 방송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조금 다 모두 다 신경을 많이 썼어요. 서금사 5구역 바로 옆 동네인 10구역은 2007년 같은 시기에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지역 내 극한 대립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추진하는 추진위와 재개발 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비대위 간 갈등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13년째 여전히 조합조차 설립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13년을 몰고 정부에서 하다가 안 된다고 또 차보고 끝까지 저거 하려고 하면 끝까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을 깎고 노는 것도 아니고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놓고 지금 도로도 닦아 내려가다 도로도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기 무조건 재개발이 돼야 됩니다. 네, 앞서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서금사 재정비 촉진구역, 도로 등 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이 열악해 개선이 필요한 지역인데요. 재정비 지역으로 지정은 같은 시기에 됐는데 5구역은 사업 추진이 빠르고 10구역은 조합조차 설립되지 못한 채 추진위와 비대위의 갈등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5구역, 10구역 중심으로 차선영 기자와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 기자. 우선 이 재개발을 추진하는 이유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인데요. 네. 같은 동네에서 재정비 구역마다 좀 갈등이 벌어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 서금사 재정비 촉진 지구에 대해 어떤 지역인지 간단히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화면으로 보시죠. 원래 2007년 서금사 재정비 촉진 구역은 5구역, 10구역을 포함해 모두 15개였습니다. 네. 그런데 주민 간 이견으로 2015년 3월 1구역, 3구역은 A구역으로 통합이 됐고 5구역, 6구역, 10구역은 따로 사업 추진 중입니다. 네. 이외에 이 금사동 회동동으로는 지정이 해제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총 4구역이 주거개발 형태로 지금 재개발이 이뤄지는 건데요. 5구역과 10구역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겁니까? 5구역은 시공사가 선정이 됐고 신탁회사에서 시행도 맡게 됐는데 이 조합장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재개발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주민들의 불안감이 있는 지역입니다. 네. 이 조합 쪽에선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비리 의혹에 대한 해명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1년 착공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일단은 주민들은 조합을 믿고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가가지고 뭐 검사받고 아무 털에도 먼지 한 게 안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뭐 그러시대. 이 주차 공간조차 없고 따닥따닥 집들이 붙어 있어서 이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주민들의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주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틀 내때 해도 그 지금은 이수준까지 앞이실 때는 뭐 조합장 개인의 무슨 뭐 우리 일이 있겠지. 조합원들한테 피해 오는가 이런 건 있죠. 네, 일단 어떤 모습이든 5구역은 좀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10구역은 네. 좀 상황이 복잡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10구역은 이 서동 210-5번지 1원인데 이 서동시장 인근입니다. 5구역과는 바로 옆 동네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네. 이 조합이 설립돼 이 시공사, 시행사가 선정된 다른 지역과 달리 10구역은 13년째 재개발 조합조차 설치가 안 됐습니다. 네, 그 사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면서 도시가스 설치는 물론 물이 줄줄 새는데도 집도 고치지 못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그동안의 힘든 사정 들어보시죠. 장사 안 되지, 손 못 대지, 재 못 나가지.
뭐 이런 거 도시 가서 일부 많이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렇지. 벽에 바람이 펑펑 들어오는데 어느 누가 살 겁니까? 아파트 새로 줘도 아파트가 살라 하지. 그래 하나 주고 하나 빈집이라 하니까. 이거 나가보면 빈집대가 있는 게 엉망진입니다. 네, 금사공단의 쇠퇴 이후 빈집이 늘어만 가고 젊은 세대들은 다 빠져나가면서 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엔 19역 주민들은 공감하지만 도시 정비 문제에 대해선 주민들 간 이견으로 극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이 10여 년째 활동해 오고 있는데 네. 2016년에 이 재개발 사업 해산위원회가 처음으로 만들어지면서 이 정비구역 해제가 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한 동네에서 이 추진위 사무실과 해제위 사무실이 마주보고 있는데 의견이 반으로 쪼개지면서 정다웠던 마을 분위기는 험악해지고 이웃 사촌이라는 말은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비대위는 올해 1월 30일 토지 등 소유자 498명 중 294명, 그러니까 50%가 해제를 동의해서 구청에 정비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동의서를 제출하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동의서 미비로 반려가 됐고 4월 초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년째 환경 개선을 기다려온 주민들, 2015년 다른 지역에 해제될 때 포함되지 못했고 이런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먼저 비대위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추진위가 2010년도에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그 이후에 지금 거의 한 10년째 가까워지는데 진행이라는 게 아무도 없어요. 네, 원주민들을 떠나게 만드는 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것이 아닌 이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 사업이 끝나면 지속 가능한 주거지의 새로운 재생 모델이 이 금사동에는 만들어질 텐데 이 19역의 경우 원주민은 모두 떠나고 외부인만 들어오는 재개발은 원래 살고 있는 주민들은 다 내쫓긴다며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지구지정을 하고 그 당시에는 처음 재개발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재개발을 하면 돈이 된다 싶어갖고 좀 싼 빌라나 싼 집들을 사가지고 외지에서 사갖고 투자 목적으로 사신 분들이 많아요. 이건 뭐 안 돼도 되고 돼도 되고 그냥 나눠버리면 혹시나 다음에 대박이 날 수도 있으니까. 네, 일단 정비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계속 추진을 해야 한다고 하는 추진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 도시재생사업은 이 주변 환경은 개선되겠지만 열악한 주거 환경은 다시 말해서 이 내 집은 내 돈 주고 고쳐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또 인근 5개 초등학교 전교생을 모두 합쳐도 71명에 불과하다며 이 늙어가는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재개발만이 답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서 이 협소한 도로와 주차 공간 부족 등 이 도시 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라도 사업성이 좋은 이 지역에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며 올해 안에 이 조합 승인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에 1년에 월 인원이 빠지는 게 한 50명에서 60명 인구가 줄어요, 여기가. 아들 울음소리가 안 들리는 동네예요, 여기가. 우리도 다른 곳에 지금 빨리 조합을 가면 저 열악한 환경에서 탈피도 할 수가 있고 자기 재산을 정식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고. 네, 서금사 5구역은 조합의 비리 의혹, 그리고 10구역은 주민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재개발 사업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이 문제들 어떻게 좀 풀어가면 좋을까요? 일단 이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만큼 더 적극적으로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소위 공공지원 제도를 통해서 인허가권자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로서의 조합원들에게도 조금은 먼저 사전적으로 좀 공부를 시켜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시민의식을 좀 향상시키는 것이 재개발 문제에서 나타나는 많은 비리나 문제점들을 사전에 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부산시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공적 개입을 하겠다는 입장을 선포했습니다. 네. 이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을 구성해서 이 사업 현장의 위법적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비리 개연성의 제도적 차단에 나서겠다는 것인데, 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나 부산시에서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할 것이 아니라 이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적극적인 중재와 해결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선영 기자 수고했습니다.